광진구는 지난 4월부터 밀가루 간판 개선 사업을 재추진 중입니다. 200여 개 업체의 간판을 새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구의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문서 전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간판 디자인비도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올 4월 말 광진구 밀가루 상인들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5월 1일까지 불법 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간판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간판 사업에 동참을 요구하는 공적인 성격의 내용이지만 이 공문을 상인들에게 전달한 이는 공무원이 아닌 간판업자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혹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구청이 이를 어긴 겁니다. 구청은 업무 효율상 그랬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발송 시 직접 전달이 안될 경우 등을 우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된 간판 제작 업체를 통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일부 공문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조치를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각 업소당 40만 원씩 책정된 간판 디자인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규격의 같은 디자인인데도 업소마다 디자인비를 각기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디자인비를 따로 책정한 경우는 간판이 특수성이 있거나 교수 등 전문가의 독창적 작품일 때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는 글자 크기가 다른 등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엔 밀가루 간판 사업과 관련한 구정 질문이 예고되자 구청이 전날 관련 공문을 급하게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의원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